S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 n Bowen.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에 삼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like your glasses. Oh, uh, thank you. 네. Actually. 웃고 싶었는데 어디에서 샀어요? Oh, okay. Actually They're not women's glasses. I got them in the men's department 아, at the department store down the street. 오, 백화점에 yeah. 있는 남성복 코너에서 yeah. 샀다고요? <laughs> men's department. 자, 이게 오늘의 핵심 표현인데요.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소개를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 읽어주시죠. Okay, so today's key expression is that's in the men's department. Mm -hmm. That's in the men's department. 뭐 손님이 직원에게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mm -hmm.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말쓸수 있겠죠. That's in the men's department. department. Mm -hmm. 남성복 코너에 있습니다라는 mm -hmm. 이야기예요.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의류 쇼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 mm -hmm. 자, men's department 뭐 일단 어떤 이 문장이 왜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지 그럼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올까요? Okay, sounds good. It's time for vocabulary breakdown. breakdown.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그건 남성복 매장 또 남성복 코너에 있다 라고 할때 That's in the men's department 이라고 하는 문장 잠시 전,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남자들 남성들 이라고 하는 아주 뭐 기초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men 그렇지만 기초적이지 않은 부분이 또는 기초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음인데 남자 한 명을 가리킬 때는 man, m-a-n, man,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an, 지금 현재 이제 남자들을 가리키는 입을 조금 덜, 벌, 덜 벌린 man, 이것을 이용한 표현들이 있는데 m e n s room, man's room, 남자들의 방이 아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남자들의 room, 방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m e n s room, 남자 화장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men's clothes 하시면, 남자 의류를 뜻하고,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하시면서 해외 쇼핑몰을 방문하시면, 이 men's room을 대문자로 전체를 다 표기를 하면서, apostrophe를 빼버리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apostrophe가 없는데 이거 틀린 말인가? 아니면 다른 단어인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뭐그 단어 그대로 어, 똑같은 뜻입니다. men's clothes, 남성 의류, 또 남자 의류, 남성복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이 전체를 다 합쳐서 men's wear. men's wear. 바로 이런 형태죠. apostrophe를 아예 빼 버렸습니다. 워낙 자주 쓰는 형태다 보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붙여 버린 거죠. men's wear. men's wear 해서 남자 의류입니다. 이걸 잘못 끊어서 men's wear 남자들이 뭐 욕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men's wear 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부서를 가리키는 department Department, 어떠한 부서 또는 부를 뜻하는데요. 어, 백화점을 Department Store라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이죠. Men's Department, 뭐 Women's Department, 뭐 Accessory Department, 여러 가지 Department, 매장들, 코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백화점 Department Store라고 하고요.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Department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격리부 하면 Accounting Department, 또는 영업부라고 할 때는 sales department 이렇게 가능합니다. a l right. So, those mm -hmm. are the vocabulary words that were used in today's key expression, which was once again Today's key expression was that's in the men's department. 자, 이것을 oh, Sorry. Go ahead. Do you want me to say it twice? <laughs> One more time. Do please. you want it? Okay. want it? I want it. I want it. That's in the men's department.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관련 표현들 이걸 기억해 두시고 mm -hmm. 그거 남성복 코너에 있어요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그 네, 상황 mm -hmm. 관련 표현들 볼까요? 오케이, okay, sounds good. i s i for vocabulary p l s 가족 여행을 준비하는 A와 남편 B. A 씨는 임신 중이네요. 옆에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도 보이고요. 짐을 싸고 있는데 편하게 신는 슬립온슬립언스 on, 임부복. 그리고 아이 멜빵 suspenders 이것들을 챙기고 수영복도 챙깁니다. 짐을 싸던 중 A는 갑자기 수영복 위에 걸치는 옷 cover up 이것을 찾으면서 배가 너무 나와서 수영복 옷에 걸 수영복 위에 걸치는 cover up이 필요하다고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보석류 jewelry는 혹시 모르니까 집안 깊숙한 곳에 안전한 곳에 넣으라고 시키는군요. Okay, so there go.